안녕하세요. 그루밍 공식의 SD 애견 미용학원 최미경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그루밍 공식에서 말티즈, 비숑과 함께 다양한 미용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메라니안 몸의 시저링 미용을 준비해왔습니다. 포메라니안의 조상은 북극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추위와 찬바람, 찬물 등을 피해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감싸주는 털이 상모와 하모로 이루어진 이중모입니다. 다른 말로 더블 코트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털의 특징상 피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량이 정말 많고 유분기도 많으며 또 털갈이 시기엔 많은 양의 털이 빠지게 되어 관리가 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동글동글 너무 귀여운 몸의 시저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뽀미 3살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럼 지금부터 뽀미와 함께 몸 전체 시저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풋라인의 시저링입니다. 자, 뽀메의 발은 저희가 캣풋이라 그래서 약간 고양이 발처럼 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고양이 발처럼 미용을 하기 전에 초벌을 먼저 시저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메는 항상 조심해야 될게 관절이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용 시에는 항상 관절 조심해서 잘 잡고 미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뒷다리 쪽 털을 다 빗어 내리셔서 풋라인, 자, 뒤에 패드, 검정색 패드를 가리는 털 정도만 일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발바닥하고 요 다리, 요 사이에 이렇게 만지시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는데 여기를 비절이라고 하거든요. 호크 조인트라고도 하고 이 뒤에 패드와 요 튀어나와 있는 뼈 사이, 요 사이에 있는 털을 일자로 이렇게 시저링 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일자로 잘라주시면 아이가 서서 걸어 다닐 때 뒷다리 모양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실 거, 패드. 패드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시저링 해주신 다음에 발톱하고 발가락 사이에 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커브가이로 발톱 모양 그대로, 발바닥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발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다시 빗어 내리셔서 발톱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일단 초벌에서는 요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재벌 들어가서 제가 또한번더 정리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풋라인 다음에는 후구, 즉 엉덩이와 다리 부분의 시저링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이 장의 길이의 절반까지를 잡으셔서 여기를 쉽게 허리 라인이라고 잡으세요. 허리 라인이라고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절반 여기까지를 후구 엉덩이 백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밍을 하셔서 내가 미용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실 때 우리 아이가 작고 귀엽게, 특히 뽀메는 동글동글 작고 귀엽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정사각형으로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보시고 그만큼의 털을 잘라내시면 됩니다. 자, 백라인. 백라인은 허리
허리에서부터 꼬리 앞에까지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무조건 평평하게. 자, 저는 지금 민가위를 사용했지만 아, 나는 요술가위가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시면 요술가위를 쓰셔도 됩니다. 특히 예전에 제가 가위편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뽀메 아이들은 요 요술가위 하나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요. 자, 요술가위의 장점은 민가위의 단점을 보완한 60에서 70% 절삭률. 그래서 층이 지지 않고 민가위로 하실 수 있는 실수 부분이 요술가위로 치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면이 고르게 잘렸죠.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백라인을 치셨으면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야지. 정사각형을 가려면 백라인에서 이제 후구 일자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꼬리를 이렇게 들어서 후구 일자를 칠 건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뽀매는 엉덩이가 빵실하죠. 빵실한 엉덩이와 그 다음에 다리 요렇게 해서 뽐의 다리는 닭다리 다리 이렇게 알고 계세요. 닭다리 모양처럼 다리 라인이 빠져야 이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쁜 닭다리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미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를 잡으실 때는 배하고 꼬리 같이 살짝 잡으시면서 받쳐주시고 잘못하면 내가 가위를 하다가 꼬리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후구와 엉덩이 시저링을 하실 땐 꼬리까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코밍을 하셔서 아까 백라인 친 일자 그 다음에 엉덩이. 자, 여기에서 엉덩이를 어디까지 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백, 즉 아이 등하고 바닥의 절반까지를 일자로 치시면 돼요. 자, 요술가위 쓰셔도 되고 민가위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이번엔 커브가위 그대로 꼬리에서부터. 자, 여기 꼬리가 있죠. 요 꼬리에서부터 그대로 다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굴곡이 생겨요. 곡선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자, 아래쪽도 커브가위로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때 이 항문 옆에, 아이 똥꼬 옆에 튀어나와 있는 털 커브가위로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보시면 아름다운 곡선이 만들어졌죠. 근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민가위로 하시기는 좀 힘드시니까 커브가위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술가위가 정말 잘 잘립니다. 특히 뽀메한테는 요술가위가 참 편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부분도 똑같이 볼록 튀어나온 엉덩이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 길이의 절반까지를 시저링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저만의 팁이라고 하면 닭다리 같은 뽐의 다리잖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여기 비절, 튀어나온 비절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커브가위가 굉장히 편하세요. 자, 요 위에 시저링 했죠? 그러면 절반까지 커브가위를 거꾸로 잡고 그대로 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이 생겼죠? 이거는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커브의 각도를 이용한 거예요. 커브의 각도가 위 엉덩이, 그 다음에 아래쪽 엉덩이. 그러면 끝납니다. 되게 쉽죠? 자, 어디까지? 내 아이 키의 절반까지. 자, 이렇게 뽀미 궁둥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아래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남는 털들을 요술가위로 여기 비절 쪽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엉덩이가 튀어나오면서 비절까지 해서 닭다리 모양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아이 다리 측면도 요술가위 또는 커브가위 있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커브가위를 쓴다고 치면 그대로 아이의 무릎까지, 여기 만져보시면 아이 무릎 있거든요. 무릎까지. 아까 내가 아이 장의 길이의 절반까지 허리로 잡기로 했기 때문에 커브가위로 아이 허리를 표현해 줄 건데요. 이 커브 끝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허리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자, 허리 넣어주면서 뒷다리 안쪽까지 허리가 이렇게 빠지는 모양이 커브가위로 그대로 각을 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허리가 만들어집니다. 또는 뒤집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커브가위를 뒤집어서, 이 뒤집으면 뒤의 각도로 이렇게 허리 이렇게. 커브가위는 양쪽을 다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민가위보다도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리 끝에서부터 올라가서 만나는 그 살이 있어요. 여기를 저희가 턱업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잘못하다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술가위를 쓰기를 추천드릴게요.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구조학적으로 골격을 보면 대퇴골, 그 다음에 뒤에 비절까지 이렇게 대퇴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모양 그대로 앞 발가락을 향해서 그대로 대각선으로,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닭다리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안쪽을 하실 때는 피부를 잡고 살짝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털이 보이시죠? 자, 다리 피부를 잡고 이렇게 틀어주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털들 이것만 요술가위로 사사사사삭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피부를 돌리면 튀어나오는 안쪽 털 요술가위로 툭툭툭툭. 쉽죠? 그냥 툭툭툭툭 하시면 돼요. 뭔가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툭툭툭툭. 그리고 항상 저도 조심하지만 항상 뽀미 미용하실 때는 아이들 관절 잘 잡아주셔서 부담 가지 않게, 잘못 잡으면 애들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절이 빠지기 때문에 미용하실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이 편한 자세로. 자, 이렇게 돼서 앞다리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안쪽 다리 보시면 털이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털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피부를 돌려서 반대쪽 이 안쪽에 있는 지저분한 털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털만 대각선으로 잘 잘라주시면 돼요. 요술가위 쓰시면 이렇게 편해요. 그냥 툭툭툭 이렇게.
Thank you.